네, 글로벌 라이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예, 사실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기다렸던 게 제가 작년 중국 시황 담당자로 마켓 브리핑 할 때 위원님 시황 자료 덕분에 늘 많이 공부하고 많은 소식 전했었거든요. 아니 뭐 제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가끔씩. 제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참고해 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뭐 영광이었고요. 하여튼 뭐 또 진행자로 또 찾아뵙게 돼서 두 분 또 반갑습니다. 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 위원님께서 중국 성장주는 왜 이럴까라는 네. 이제 주제를 좀 가지고 네. 나와 주셨는데요. 네. 뭐 일단은 지금 사실 1월 달이 좀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네, 흔들리고 이제 좀 뭐 중국 정부나 또는 이제 홍콩 반등 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네. 그런 반등이 좀 긍정적이라고 좀 평가한 이유가 네, 있으실까요, 혹시? 일단은 뭐 답변드리기 앞서서 제가 네. 이제 글로벌 라이브 이 시간에 나오면. 네. 요새 뭐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또 다들 열도 많이 이제 받으시고 네. 또 시황까지 좀 좋으면 좋은데 시황까지 안 좋으니까 네. 또 하필 이럴 때 좀 걱정이 되고 또 지금 뭐 유럽장 빠지고 미국 선물 빠지는데 중국 관련해서는 그래도 꼭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어떤 이벤트 지나면 뭐 물론 중국도 전인대 이벤트 3월 5일에 있습니다만 중국이 물밑에서 좀 바뀌는 거는 국내 시장 입장에서는 좀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 어차피 경기나 통화 정책을 좀 거꾸로 상반기에 가보겠다라는 게 얘네들 생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기회를 좀 포착하자는 의미도 되고요. 중국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CATL 같은 친환경 대장주가 지금 30%나 빠졌죠. 그래서 오늘 저희 제목의 성장주 왜 그럴까는 네. 뭐 자조적인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본토 증시가 그나마 작년에 홍콩 대비는 좀 짱짱했는데 왜 이렇게 성장주 밀리는지에 대한 해석 드리고 시간이 된다면 부양책하고 이제 전인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그 제가 그 차트를 조금 그 이따 자료는 아마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저는 중국 1월달에 이제 본토 상해 심천 시장이 성장주 특히 친환경 쪽 관련해서 뭐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풍력, 또 중국의 반도체 장비 이런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뭐 최근에 관련해서 CATL도 노이즈가 되게 많고 이번 주말에도 상당히 뉴스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로컬 펀드들, 그러니까 중국의 펀드 마켓이 사실 성행하기 시작한 건 5년 정도 됐고 기관화 장세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조금 우리보다도 더 그 어떤 특정 정책 테마나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고 때때로 이것들이 좀 과열로 이어지면서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악재 좀 여러 가지 빌미에 취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리고 싶은 그림은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이번 오늘 발간한 자료입니다. 위클리에서 중국의 이제 그 어떤 그 펀드들이 얼마나 이제 그 주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중국의 공모 펀드들이 죄송합니다. 그림을 조금 바꿔서 이제 신에너지 차라든지 반도체나 태양광 이런 것들이 저 퍼센테이지 뭐 100% 뭐 90% 이렇게 이제 높게 올라온 게 기존의 구간의 편입 비중 비율이 0에서 100%라고 한다면 100%는 이제 정말 역대 최고로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 지난 6월 달 정도가 경기 실적의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중국에서 테마를 요새 뭐라고 지칭해서 중국 언론에서 얘기하냐면 중국어 원문으로는 이제 사이다오라고 그래서 이중에 레이스, 경주 혹은 조분문 이런 식으로 평가 단어를 써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일부 자초한 측면도 좀 있는데 중국은 아시겠지만 뭐 정책 수혜주에 대한 어떤 그 쏠림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의 경우 공동부유 헝다 이슈 또 친환경 관련된 어떤 밀어붙임 이런 것들이 세다 보니까 서비스업 쪽에 규제 걸린 것들은 다 피하고 이제 수혜주들은 당연히 친환경이나 테크 쪽으로 몰린 게 사실인데 경기는 떨어지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희소성이 더 높아지고 정책에 더 집착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공모 펀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좀 미천하고 아직은 특정 어떤 개별 종목 매매하듯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보여드리는 그림은 중국의 바이오테크 뭐 최근에 이제 저희 그 뭐 양명강덕 이런 애들도 상당히 많이 흔들렸었는데 이제 보시는 그런 중국의 소위 말해 성장주들이 일단 많이 들고 있었다. 이게 이제 제일 취약했던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많이 들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1월 달에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슈 5번이라고 제가 이제 그림을 해놨는데 외국인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12월과 1월 달에 일평균 매수가 역대 최고였습니다. 외국인은 저가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물린 거는 외국인입니다. 물론 이제 로컬 펀드가 팔았다는 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고 중국의 로컬 자금들이 정말 소위 말해 정말 미친 듯이 팔았고 네.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CATL을 계속 줍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소비 금융 시클리컬을 다 공이 이제 골고루 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1월 달에 중국의 조정은 미국의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긴축
중국 모드가 있었지만 이건 빌미였었고 자체적인 수급들의 와해가 있었다는 거고, 이거를 쉽게 단적으로 중국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미국장이 이제 워낙 관심이 높으시지만 중국을 혹시 이제 보셨던 분들은 작년 1월 달에 마오타이로 대변되는 중국의 백주, 뭐 음식료 이런 것들이 편입 비중이 이제 마의 20%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네. 특정 섹터가 20%를 넘어서면 이렇게 중국 종종 이렇게 한번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작년에 1월 달에 마오타이가 한번 급등을 마지막으로 하고 2월 달부터 중국 소비재들 뭐 제약, 항서제약 이런 거 포함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도 되게 유사하게 그 편입 비중 20%를 넘었었고요. 지금 이번에 CATL 포함해서 배터리, 전기차, 뭐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것도 저희가 합쳐서 친환경 섹터 비중이 24% 정도 제가 계산이 나왔거든요. 12월 말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1월달 장세 들어가면서 이제 각종 빌미를 가지고 매도를 좀 한 것 같고요. 펀더멘탈을 조금 더 이제 분해해드리면 뭐 당연히 많이 들고 있다고 무조건 문제는 아니고 쏠렸다가 와야 되는 어떤 빌미라는 게 더 진짜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 많이 몰려 있는데 중국의 이제 정책 기조 자체가 최근에 조금 바뀌기 시작을 하고 부양책을 12월부터 선언을 했잖아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12월 10일에 경제공작회의에서 우리 부양하겠어라고 2022년 선언을 한 다음부터 CATL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일종의 이제 좀 요란스러운 로테이션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친환경 쪽으로 몰려 있고 성장의 희소성에 베팅을 했다가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업종들을 많이 찾기를 시작을 하는데 네. 경기는 아직도 1, 2월까지 떨어지는 중이다 보니까 넘어갈 수 있는 소비재나 금융이나 시클리컬이나 혹은 뭐 산업재나 경기소비재나 넘어가고 싶은 업종들이 아직 그 컨빅션, 즉 확신이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로테이션 자체가 이거를 기존에 갖고 있던 걸 일단 버린 상태에서 비중 확대를 좀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간극이 좀 큰 것 같고 쉽게 표현 드리면 두 번째 이유 중에 중국 정부가 올해 부양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상반기에 속전속결로 금리나 재정정책, 인프라 투자 다 할 텐데 문제는 친환경 관련 정책이 특히 탄소중립 관련해서 사실은 약간의 톤다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0년 9월 달에 시 주석이 갑자기 나와서 대외적으로 우리 2050년까지 탄소 픽아웃 시키고 뭐 중립하겠다 갑자기 선언을 하죠. 그 이후부터 이제 친환경 섹터에 돈이 쏠리고 대출이 늘어나고 이제 주도주가 됐는데 지난 12월 10일 경제공작회의에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석탄 사용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석탄 가격 폭등하고 전력난 이슈까지 뭐 겪으면서 부작용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석탄에서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거를 속도 조절을 하겠어라는 얘기를 좀 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뭐 예전에 슈카님이랑도 얘기를 좀 계속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지방정부들이 무식하게 탄소 배출 저감을 하면서 에너지 집약 산업을 무식하게 이렇게 스위치를 꺼버리는 네. 그러니까 전력난도 있었지만 실제로 전기 사용을 제한하는 이슈도 3, 4분기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네. 뭐 아시는 알루미늄, 그다음에 뭐 태양광 폴리실리콘 등등등 많이 껐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단어를 바꿔서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작년에 지방 정부를 이제 푸시를 했다면 요새 나와서 하는 얘기는 이제 탄소 배출 이중 통제라고 그래서 탄소 배출만 조금 걸러서 무조건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꺼버리면 경기 충격도 크고 지금처럼 인플레 압력이 더 커지니까 약간 말을 좀 톤다운을 했습니다. 저는 중국 그 매니저들이 워낙 정책을 꽁무니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 단어 하나 바뀌는 거에도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부작용 이제 일종의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그 친환경 섹터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들이 떨어진 것도 최근에 이제 전기차나 태양광 조정의 원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원재료 가격이 10월 중순에 한번 중국이 한번 폭락을 한 다음에 1월 이후에 사실 지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비철, 건자재, 철강. 그러니까 돈은 푸는데 인프라 투자하겠다고 하고 공급은 지금 올림픽 앞도 또 제한되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오르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중국의 소비 수요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전기차로 단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원재료 가격이 올랐으니까 배터리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판가를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작년에 중국의 그 전기차가 잘 팔린 건 좋은데 팔린 그 가격대를 보면 확연히 2020년 대비 2021년에 더 레벨 다운 됐거든요. 즉 지금 수요자들은 수요는 왕성한데 가격엔 또 되게 민감한 인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인상에 대해서
과연 현재 소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우려들도 이제 전기차 섹터에 있는 것 같고, 다른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도 일종의 원재료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전가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설치가 아무리 많아도 네. 등등의 이제 이슈가 있어서 네. 이런 펀더멘탈 배경 하에서 최근에 이제 성장주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아직은 로테이션 중이다 보니 새로운 넘어갈 섹터 좀 찾고 있는 과정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대장주 역할을 하던 친환경 섹터가 내려갔고 새로운 대장 섹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관 투자자들 아직은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실 어려운 장세일 때 그 위원님께서 정책 수혜주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많은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혹시나 올해 시장으로 보시는데 그런 투자 시장을 볼 만한 가이드가 있을까요? 올해도 혹시나 키워드로는 정책 수혜주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보시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핑계처럼 들으실 수 있는데 올해는 기본적으로 경기 상황이 너무 나빠서 그리고 아신 대로 10월 11월이 이제 그분께서 이제 10년 차가 돼서 3년임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안정 키워드를 뭐 경제공작회에서 막 25번이나 강조를 하고 세뇌하듯이 각 그 지방 관료들이나 부처 수장들에게 얘기를 한 거라서 경기 부양 자체가 그냥 화두라서 작년처럼 뭔가 탄소 저감이나 구조적인 수혜주보다는 턴어라운드를 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중국이 부양책 쓴 것들이 뭐 12월 1월에 일단은 축적은 되고 있는데 아직은 가랑비에 옷 젖는 수준인 것 같고 경기는 중력 자체가 밑으로 지금 쏠린 상황이다 보니 이제 돌아가기 직전의 상황이라서 현재는 턴어라운드 업종을 보는 게 정책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완전히 새로운 유의 그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희석된 상태다. 그래서 상반기는 많이 빠진 항생테크나 항생지수처럼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바이할 수 있는 지수를 좀 보고 턴어라운드한 업종이 올해 확실한 건 상반기는 투자, 하반기는 소비로 저는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고객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투자라 하면 아시는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캐펙스 투자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인프라 투자는 국내에서도 관심 꼭 가지셔야 되는 게 이제 철강화학 기계, 시멘트 이런 건자재나 철강화학 시황 영향을 줄 것이고 하반기나 돼야 소비가 회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올해 중국 경기는 빨라 1분기 저점이고 좀 늦게 더 회복될 소비 서비스는 리오프닝이 물론 최근에 좀 중국도 오르곤 있습니다만 아마도 베이징 올림픽이 좀 끝나고 방역 완화를 저희가 확인한 후에 네. 그리고 고용 문제로 인해서 소비 서비스는 2분기 바닥 그리고 하반기에 완만한 회복 보니까요. 상반기에 중국 쪽에서 수혜주로 정책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거는 인프라 관련된 철강화학이나 기계 관련 그런 투자 수혜주들 네. 또 신형 인프라라고 얘기하는 5G나 IDC 관련된 투자나 이런 쪽이나 전기 충전소 같은 작년과는 좀 다른 류의 인프라 관련된 친환경 투자들 그리고 소비는 사실 상반기까지는 음식료, 농업, 일종의 필수 소비재와 좀 유사하거나 유통 그리고 면세 외식 같은 정말 많이 빠져서 리오프닝을 저는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그런 것들이고요. 하반기나 돼야 저희가 화장품이나 중국의 경기 소비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전 내구재 좀 비싼 것들이 좀 풀릴 수 있을 걸로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 길에 그 지하철 복도에서도 좀 보면서 온 기사가 그 논란이 많았던 띠디 추싱 있잖아요. 네. 띠디 추싱이 지금 20% 감원하겠다라고 이제 확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중국이 소비가 부진하고 뭐 제약주 각종 소비재들이 많이 빠졌는데 부진한 원인 중에 이제 제가 매크로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이 정말 나쁘고요. 그리고 고용이 나쁜 이유는 서비스업이 부진하기 때문이고 지금도 말씀드린 띠디 추싱 같은 전형적인 플랫폼 업체들이나 일종의 최근에 서비스업에 많은 그 기여를 했던 빅테크들을 괴롭히다 보니까 그들의 그 어떤 고용 심리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참고로 중국의 고용 중에 서비스업의 기여가 70% 부동산 각종 최근에 규제받은 교육이나 플랫폼 포함한 모든 것들이 70%고 제조업은 최근에 좋아졌습니다만 기여도 낮아져서 30%다 보니까 전체 고용은 서비스업이 깎아먹고 있는 거고요. 인민들의 주머니가 얇아지다 보니까 그들이 지출하는 거는 가격에 민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나 돼야 좀 고가 소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 조금 본격적으로 소비를 보셔야 될 거라는 게 저희가 최근에 이제 뭐 나름의 이제 유망업적으로 좀 분류해서 말씀드리는 방식입니다. 네. 네, 그 제가 잠깐 궁금했던 게 지금 네. 외국인이 역대급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좀 궁금하셨을 수도 있을 법한 게
그 중국 당국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어떤 투자를 하는 데서 좀 거부감이 좀 들었는데 지금 외국인의 역대급 매수를 한다는 거는 이미 그런 부분의 악재가 좀 어느 정도 상쇄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네. 저희가 그 기존에 중국을 투자하고 많이 포지션을 갖고 있던 게 네. 비본토 증시 즉 상해 심천 4,400개가 있고 홍콩이 2,900개가 있고 소위 말해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이 대략 한 300개 되는데요. 주로 홍콩이나 나스닥에 있는 중국 기업을 많이 투자했잖아요. 알리바바, 바이두 네. 같은 것들. 근데 이제 걔네들의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성과가 워낙 작년에 부진했었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본토 수급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조적으로 구조적으로 계속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산 게 아니고요. 네. 작년에 일평균 매수가 30억 위안이니까 일평균 외국인이 중국 본토 상해 심천에서 산 액수가 대략적으로 매일 평균 4천억 야. 원이었던 거죠. 한화로. 우리나라는 사실 순매수한 날짜를 더 꼽아야 될 정도로 순매도가 작년에 좀 많았잖아요. 네. 중국은 순매도한 날이 더 적었고 저는 한 80% 정도는 중국이 운 좋게 개방을 늦게 하다 보니까 이제 늦게 채우는 기본적인 수요들 글로벌 펀드들이 기본적으로 늦게 가져가는 부분과 액티브들이 최근 베팅하는 거는 부양에 대한 베팅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산 것 중에 제가 뭐 공식 추정은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 20% 정도는 스위칭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스위칭? 외국인들도 네. 홍콩과 ADR에서 뒤어서 어차피 차이나 펀드를 운용하는 해외 매니저라면 차라리 그냥 본토를 사자. 아, ADR을 비우고 본토를 매수하는 네, 네, 그런 네. 의미의 스위칭이고요. 네. 스위칭 수요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이거 팔아서 저거 사는 건데 결국에는 그래도 상당 부분 80%는 외국인들이 구조적으로 좀 기조적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흥국에서 일단 인도나 베트남 제외하고는 금리차라든지 또 최근에 아시겠지만 위안화 환율도 대단히 강세거든요. 그래서 조금 팬데믹 이후에 감정과 좀 무관하게 돈의 색깔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는 신흥국에서 조금 어느 정도 채워야 될 주식이다 보니까 기존에 많이 초과 편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득을 좀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2월 달 이제 한 중반이 됐는데 지금 2월에 어떤 효과가 좀 시작됐다. 이렇게 네. 좀 보셨는데요.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해 심천 시장은 네. 그 월별 그 플러스 수익률이 날, 그러니까 플러스 수익률이 날 확률이 2월 달이 가장 높습니다. 지난 뭐 20년 동안 그랬고요. 2월 달에 높은 이유는 경제하고 실적 발표는 공백이죠. 중국은 실적이 3월부터 나오고 또 경제 지표는 특이하게도 춘절 요인 때문에 1, 2월 합산해서 3월 중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깜깜이 장세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3월 달이 보통 전인되기 때문에 주무부처들이 정책들을 쏟아내는 시점도 1, 2월에 집중이 되고 중국의 대출도 보통 1분기에 많이 내버리고 끝냅니다. 그래서 1분기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번에 타이밍이 금리 인하하고 대출 확대하는 거는 기조를 정했고 2월 달이 저희가 전인달 앞두고 정책들이 좀 계속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2월 달에는 지금 현재 부진한 본토나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아웃퍼폼 했지만 홍콩도 반등을 계속 할 거라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전인대 얘기 짧게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3월 5일에 있는 전인대는 사실 국회 성격의 이제 형식이기 때문에 위반된 정책들을 그냥 거수기 형태로 통과시키는 거라서 이미 답안지는 대충 나와 있는데 1월 달에 30개 지방정부가 이미 전인대를 먼저 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일단은 각 성들이 평균적으로 제시한 성장률 목표가 네. 5.5% 그리고 광동성이나 상하이 같이 이렇게 큰 성들을 가중 평균에서 이제 계산을 하면 6.1%인데요. 네. 그게 높은 거야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작년이 8.1이었으니까 네. 당연히 5.5 뭐 6.1이면 높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팬데믹 2년을 평균에 보면은 현재 4.5% 성장세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분명히 높이겠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각 지방 정부들이 최우선 미션으로 일단 제시한 거는 투자 확대입니다. 왜냐하면 지방 관료들도 본인 임기가 5년 차라서 본인 승진 인사를 대비하려면 올해 뭔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작년에 퍼포먼스 내라고 했던 건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집약 업체들 괴롭히는 거였고 네. 올해 하라는 거는 투자 확대하고 토목공사 같은 거 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는 인프라. 확실히 굉장히 높게 잡아놨고요. 네. 그래서 3월에 확인하는 1, 2월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작년에 1% 연간 증가했는데 올해 10% 증가로 저희는 코를 좀 들이고 있고요. 오. 그리고 뭐 디지털 경제 활성화나 소비 부양을 2, 3선, 그러니까 2위, 3위 후순위로 좀 둔 상태라서 제가 말씀드린 상반기에 투자를 좀 주목하시라는 것도 그런 측면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전인대 앞두고 당장 내일부터인데요. 중국은 금리 이벤트가 이제는 확인하실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15일 아니면 20일인데요. 15일은 인민은행이 그 오퍼레이션하는 그 금리를 정하는 날이고 20일은 이제 중국 관심 있으시면 좀 많이 알려진 중국의 기준금리 중에 이제 LPR 대출금리라고 있는데 은행 창구금리를 20일날 고시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조금 타사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이 연준과 하반기엔 싸울 수 없겠지만 네. 상반기에는 반대로 꼭 갈 거고 금리를 추가적으로 3, 40BP 정도 더 인하할 걸로 저희가 콜 드리고 있고요. 내일 당장 이제 15일부터 그리고 20일 월요일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번 달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저희는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대 앞두고 분위기도 조금 계속 좀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아서 중국이 아마 한 3, 40비 정도 저희가 계산에는 추가 인하를 좀 할 것 같아서 시장 입장에서는 중국이 좀 완화적으로 행보를 할 때 그 중국의 유동성이나 대출 증가율이 이제 돌아서고 1년 만에 지금 3개월째 이제 반등을 시작했고요. 금리 인하까지 이제 가세를 하게 되면 중국 경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저점으로 2분기 좀 올라오는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이 소위 말해 차이나 플레이죠. 국내 네. 시장을 좀 받쳐주거나 중국 증시 본연을 매수를 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네. 제가 말씀드린 내일과 혹은 월요일 날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지난달에 10BP 이미 했잖아요. 계속 한 3달 정도 전 인하할 걸로 보고 있어서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위원님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전해주신 내용 듣고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2022년도 중국 투자에 투자자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시장 부양 의지가 돋보이는 상황인데 밤에 또 일부 관점에서는 그만큼 부양을 써야 될 정도는 경기가 얼마나 안 좋다는 거냐 경기 둔화 그림자가 계속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현재 만약 참여한다고 하면 둔화의 그림자를 경계하면서 진입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가는 게 맞을지 굳이 저울을 지는데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예측하기에 경기가 1분기 저점이고 실적은 좀 더 후행적으로 2분기 저점이다 보니까 이익 추정치가 추가적으로 더 하향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종종의 원인으로 뭐 중국 CATL이나 친환경이 빠진다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비싸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밸류에이션을 소화했다고 해도 2월 중에 제가 어떤 지수나 업종을 사라고 말씀을 드려도 점진적으로 매집한다는 기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네. 지금 저 입장에서는 당장 뭐 상해 과창판 같은 스타 50 지수나 충분히 이제 조금 그 타이밍을 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조정이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신다면 중국 관련 실적이 추가적으로 좀 하향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아무리 내려가는 중이다 보니까 본토를 더 비중 확대하시기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매집을 좀 고민하시거나 혹은 이미 추정치가 2분기쯤 바닥이긴 하겠지만 이미 그 12개월 포워드로는 이미 많이 빠진 홍콩 의 경우는 어떤 업종을 고르더라도 사실은 상승 여력이 꽤 크다고 2분기부터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홍콩을 단기 트레이딩 바이로 말씀을 좀 드리기도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만난 고객들에게는 홍콩을 사라는 얘기는 거의 안 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는 의미는 아니고 홍콩에 대해서는 충분히 트레이딩 바이를 할 수 있고 조정은 굉장히 충분히 진행되긴 한 것 같습니다. 조정도 진행이 됐고 네. 그 양대 진앙지였었던 부동산하고 플랫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최악을 지났다. 실제 플랫폼의 경우는 올해는 이제 규제가 작년에 입법이 되면서 도저히 강도와 시점을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미 규격화된 그 입법이 끝났고 그 안에서 뭔가 이제 모니터링 구간이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일종의 전자상거래 게임 광고 매출 모든 것들이 이제 실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2분기 저점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미 조정받은 홍콩을 또
좀 보시는 것도, 특히 아까 말씀드린 또 그 플랫폼 외에도 부동산도 저희 최악을 좀 지나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고객들 이제 조금 손절 타이밍을 많이 놓친 고객들이 많으신데요. 네. 지금은 더더욱이 조금 더 견디실 타이밍 같고 네. 새로 좀 더 진입하실 경우에는 트레이딩 6개월 정도는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고, 본토의 성장주 쪽에서 물렸거나 혹은 좀 더 고민을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급에 의해서 깨진 중국의 전기차나 성장주의 경우는 2분기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월 정도 시점이면 제가 보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대충 소화를 다 했습니다. 제가 네. 계산한 것들은. 하지만 아마 투자 심리가 빨리 회복되긴 좀 어렵고, 순환매 형태로 3월, 4월을 지나가면서 2분기 후반 정도는 돼야 성장주들도 좀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조금 더 인내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또 너무 또 공부하는 시간. 네. 네, 지금 이제 저희 김경환 의원님께서 제가 잠깐 뭐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좀 적극적인 정책 발표가 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추가 금리 인하로 또 이제 전망을 하고 계시고, 또 올림픽이 또 정책의 어떤 변곡점이 될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발 악재가 지금 미국발 악재에 대한 좀 내성이 그래도 조금 있다 지금 생기기 때문에 네. 예, 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예, 그러한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또 10시가 됐네요. 오늘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연구위원님께서는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또 한번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오늘 이웃씨도 중국 시장 관련해서 조금 깊이 있는 의견들 나눠봤고요. 아마 또 투자자분들께서 올해 중국 투자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정책이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경기가 바라보는 방향이 약간 엇갈리는 한 해인 것 같고, 투자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때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광고 잠깐 보시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